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 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조금 특별한 이런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수중 용접이라는 영상입니다. 일반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곳에서 영상에서 수중 용접이라는 영상이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접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수중 용접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들어보기만 하셨을 수도 있는데 본원에 오는 제자들이 그런 부분들도 많이 궁금해하고 질문들이 있어서 그러면 간단하게 이 수중 용접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스페셜한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 본원의 이 채널의 취지가 이런 뭐꼭 저희가 수중 용접을 한다기보다 좀 다양한 이런 용접 방법과 원리들을 조금 배워나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걸로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수중 용접에 대해서 우선 좀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드릴 건데 우선 이 수중 용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예요? 말 그대로 물에서 용접하는 거죠. 주로 이제 우리가 다이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용접을 하게 되는데, 이 수중 용접은, 우리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바로 습식과 건식이 있어요. 말 그대로 습식과 건식은 뭐죠? 자, 건식이라는 게 있고, 습식. 뭔가 이 건식이라는 건 되게 좀 약간 건조한 듯한 이런 느낌이. 이 건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이 영상에서 보는 거나 현장에서 보는 건 습식 방법이고 건식은 어떤 거냐면 이 특수한 상자에 이 비활성 기체를 채워서 공간을 만들어요. 용접부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지상에 사는 용접처럼 이렇게 용접을 하는 방식을 이제 습식 이런 용접 방식이라고 하는 이제 건식 용접 방법이라고 하고 대부분 우리가 이제 영상에서 접할 수 있는 방거나 이런 것들은 습식입니다. 습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해양 구조물이나 뭐 이런 선박이나 이런 데서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이럴 때 지금 우리 영상 속에 보면 다이버들이 들어가가지고 바닷속에서 이래 용접하는 거 있죠. 그게 대부분 습식인데, 수중 아크 용접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냐면, 수중 용접하면 일당이 굉장히 높고, 뭐 굉장히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뭐 표현하는데 맞습니다. 이 수중 용접이라는 게 일당이 최소 제가 예전에 듣기로도 뭐 저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뭐 일당이 한 100만 원 이상 될 정도로 굉장히 고부가 가치가 있는 그런 용접인데 사실은 좀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게어 웰더로서 이렇게 가 일이 업무가 우선이 아니라 다이버로서의 업무가 조금 더 우선적이지 않나. 다이버로서 이렇게 업무가 좀 우선적이고 용접이 조금 후속적인 일은 저희는 용접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긴 있는데 수중 이제 습식 용접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간단하게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읽어드리면 물이나 전기를 다루기 때문에 다른 위험에 일반적인 지상 용접보다 굉장히 높다. 하지만 분진이나 가스 폭발의 걱정을 없으면 숙련된 잠수 기술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수중이기 때문에 감전 사고를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듣기만 해도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지 마세요. 사실 뭐 저도 예전에 수중 용접이나 이런 게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뭐 이런 대내외적인 여건이 조금 힘들어가지고 물론 좀안 하게 되기도 했는데 이 수중 용접이라는 거는 물론 저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 술은 물론 같은 용접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중 용접에 대해서 금일은 뭐 간단한 설명은 이렇게 건식과 습식 이런 용접이 있고 한다고 이렇게 좀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긴급하게 뭐 이렇게 뭐 선박의 수리나 이런 데 사용되는 용접이다 뭐이 정도까지만 조금 알고 계시고 뭐 간단하게 수중 용접에 대해서 지금 영상을 조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